시작했나? 시작했어요. 요. 네.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남데이를 맞이한 강다입니다. 예. 네. 제가 앞서 제 트위터에도 올렸듯이 예남데이는 이제 제 생일이 5월 7일인데 거꾸로 하면 7월 5일이어가지고 그때 캘린더 적으면서 7월 5일 예남데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7 더하기 5 하면은 10이니까 이제 트레저 관련 영상, 직캠, 음악, 뭐 스트리밍 다 12번씩 하자는 게 저의 이제 예담데이 하루 일과이거든요. 근데 네, 예담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건또 여러분들에게 그 예담데이를 잘 즐기시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 여기 보시면 예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 콘텐츠 따라란 탑 1, 2, 3, 4, 5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공개해 드릴 건데요. 공개하기에 앞서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 컨텐츠 탑1 따라란 뜯으면 보이 뮤직비디오. 자, 제가 왜 보이 뮤직비디오를 골랐냐면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1, 2, 3, 4, 5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컨텐츠의 1, 2, 3, 4, 5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보이는 저희의 데뷔곡이죠. 그러니까 보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제 사랑의 뮤직비디오 보고 싶어지게 되실 거고 은 뮤직비디오도 보고 싶어지실 거고 마이 트레저 뮤직비디오 보고 싶어 하실 거고 뷰티풀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 뮤직비디오를 골랐는데요. 이때로 이제 추억 회상을 좀 해보자면 근데 비하인드를 진짜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처음 저희가 다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기도 했고, 이렇게 풋살장 컨셉에 약간 공을 실제로 차는 장면도 있었고, 보이 뮤직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면서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엄청 감격이었죠. 여러분들도 같은 감정이셨겠죠. 그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담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모든 걸 12번씩 보시면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데뷔를 했구나. 이게 시작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탑2 보시면 트레저 맨 에피소드 1. 와, 근데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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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기억 같은데요. 와, 288인분 먹방 플렉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첫 화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이제 쭉 한번 다 보시는, 12번까지는 다르지 않을게요. 한 번씩이라도 쭉 한번씩 이제 하이라이트라도 이제 10초씩 건너뛰시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트레저 맵은 정말 촬영할 때도 재밌고, 저희가 또 결과물로 영상 나왔을 때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또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아마 저희 운동 한 거잖아요. 구기 종목 한거 맞죠? 그러면 288인분에서 김밥과 막 떡볶이와 이걸 만들던 친구들이 축구와 농구와 볼링으로 막 팀을 갈라서 운동하는 그 모습까지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가 이걸 정말 다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리를 못 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때 또 그게 있잖아요. 육수 우려냈는데 그때 아마 재혁이 형이었죠? 그걸 어떻게 했었죠? 육수를? 그걸 그대로 우려야 되는데 까서 넣었구나. 약간 그거잖아요. 이제 녹차 이제 우려내려고 물 티백 있는데 티백을 뜯어가지고 파워 먹은 느낌. 오케이.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트레저맵은 정말 트레저맵은 정말 진짜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정말 저희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앞으로 남은 화들도 곧 나올 화들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까지 공개를 일단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는 바로 트레저 스튜디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데뷔와 또 이제 저희의 정체성, 또 이제 저희의 또 다른 캐릭터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뭉치게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콘텐츠인데요. 또 이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저는 예디, 또 이제 뭐 현석이 형 칠리, 여기 로미, 본보니, 요치 다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도 탄생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예디가 이렇게 나왔구나, 아 칠리는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 트레저 뮤비 나왔는데요. 마이 트레저 뮤비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막 그 거인도 한 분 나오시고 마술사 거인 한 분 나오시고 재밌었어요. 마이 트레저. 저도 오늘을 계기로 또 엄청 다시 한번 쭉 돌아보려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트레저로서 데뷔한 저희 처음 시작도 이런 콘텐츠도 다시 봤는데 또 옛날 저희 이제 보석한 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석이 형이랑 아마 같이 있었을 텐데 보면서 진짜 다시 와닿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저희 데뷔 초창기에 이런 모습들이니까 데뷔 이전도 있고 보다 보면 또 벅차오르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진짜 컨텐츠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희 막 커버 영상도 열심히 찍었고 저희 그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도 있었고 댄스 프랙티스 비디오도 있고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굳이 하나의 정말 최애 뮤직비디오를 고른다고요? 근데 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이도 보이 나름대로의 약간 그 처음에 약간 신호탄? 굉장히 화려한 폭죽 하나 이렇게 터뜨리는 느낌이었고 사랑에도 굉장히 그 사랑에는 색감이랑 막 멤버들이 이제 되게 바다도 막 뛰어다니고 교복 입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풋풋하면서도 막 강렬한 느낌이었고 음도 막 사옥에서 찍기도 했었고 해서 음도 되게 신기해서 마이트레저도 굉장히 예뻐. 뷰티풀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뷰티풀이 뭔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약간 아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그 딱 보면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약간 아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청춘 영화 엔딩 올라가는 느낌? 예 yeah, 그 느낌이었어. 청춘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올 법한 느낌.
타4를 바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 어색함을 한번 즐겨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제가? 민트 초콜릿 떡볶이를 먹어본 적 있냐고. 민트 초코 뭐라고요? 민트 초콜릿 떡볶이? 근데 일단 떡볶이는 빨간 음식인데 민트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민트 초콜릿 떡볶이면은 무슨 색깔이죠? 그러니까 소스가 민트 초콜릿인 건가? 소스가 민트 초콜릿 색깔이면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초록색은 약간 식욕을 억제시키는 색깔? 아닌가? 파란색인가? 파란색이었네. 근데 민트 초콜릿도 어떻게 보면은 초록과 파랑의 그 민트색이잖아요. 근데 민트 초콜릿 떡볶이는 안 먹어봤는데 맛을 알 것 같은데. 민트 초코 떡볶이가 요즘 유행이에요? 민트 초코 떡볶이가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민트 초코 떡볶이. 오, 진짜 있네. 저는 민트초코를 사실 먹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아서. 유로 2020 봤냐고요? 아, 유로 2020 봐요. 근데 보는데 라이브로는 1시 경기를 볼까 말까 하다가 보면 꼭 잠에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다 챙겨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 관심 있게 즐겨보는. 아, 뭐 빙? 응? 할랄 푸드 먹어봤어요. 할랄 푸드 완전 좋아해요. 이제 시켜서 되게 많이 먹어요. 아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을걸요. 엄청 많이 먹어요. 민초 치킨도 있다. 아니 근데 민초를 왜 다들 이렇게 음식을 가만두지 못하십니까? 민트 초코는 민트 초코로만 남아야 합니다. 저도 근데 그런 맛있던데? 그 뭐지? 무슨 솔트? 솔트 초코인가? 약간 그 아닌가?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떡볶이. 와우. 오이 에이드요? 오이. 오이는. 하, 오이 에이드요? 근데 오이를 에이드 약간 그거 아니에요? 에이드는 약간. 레모네이드, 뭐 자몽에이드 생각하면은 그 두 개의 조합이 섞여야 되는데 오이에이드면 오이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 있네. 이렇게 오이 맛에다가 탄산수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럴 거면 소래눈을 먹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TMI는 뭐야?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근데 제가 저를 이제 파악했어요. 항상 TMI를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이건 너무 TMI다 싶은 걸 기억해서 지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TMI가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근데 해보자면 오늘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약간 까르보나라 부대찌개 떡볶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았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노래를 부르고 트위터에 게시해달라고 정우 애덤에게 부탁할 수 있...
대학에서 끝났는데 BT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저도 얼른 한번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아시스의 Don't Back in Anger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진짜 요즘 너무 빠져버렸어요. 정말 그 오아시스와 트래비스, 콜드플레이, 라디오헤드 제가 혼자 엄청 빠져서 막 듣다가 한번 현승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 딱 틀어줬는데 현승이 형도 빠져가지고 원래 또 이런 막 취향이나 취미는 또 같이 공유해야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열심히 듣고 따라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사랑 산악기가 부른 피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와 한사랑 산 와 그거 진짜 와 저도 누가 추천해줬지? 누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대박이 와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숭아 와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거는 진짜 약간 예술입니다. 매운맛의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굉장히 많네요. 매운맛 초콜릿도 있고 민트 초코맛 떡볶이도 있고 민트 초코맛 치킨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쓴맛 나는 초콜릿 뭐 안 짠 소금 안 단 설탕 그것도 언젠가 근데 안 단 설탕이면은 그냥 설탕이라는 그걸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운 초콜릿은 궁금하긴 하네요. 매운 초콜릿 컴백 스포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뭘 먹을 건데 아직 저녁 메뉴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할랄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할랄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와타나베 하루토를 만났으니까 저는 오늘 오자마자 이것도 TMI네요. 저는 오늘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본 사람이 하루토였어요. 오늘 그 야구장 막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탑 포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 트레저 파란 딱지. 오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진짜 몸에서 불이 날 정도로 쉴 틈 없이 틈의 생각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보고 싶어서 미쳐가네요.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저희 이제 2020년 7월 4일에 올렸던 멘트입니다. 또 제가 또 이걸 고른 이유가 이 하나만 다시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멘트가 어제인가 확인해봤는데 1000개 넘고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올린 게 1000개 맞는가? 100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롤 내렸는데 스크롤이 진짜 안 끝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소소한 일상들 공유하고 또 그러잖아요 멤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5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건 오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탑5는 뭘지. 이제 여기 뮤직비디오 저희의 본업 이제 트레저맵 저희의 본업 트레저 스튜디오 저희의 세 번째 본업 저희 그 자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두리안 먹어본 적 있어? 두리안? 찾아봐야겠다.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이 그건가요? 맛 엄청 맛있는데 냄새가 약간 센? 향이 센? 두리안? 두리안? 근데 두리안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두리안 말고 그건 되게 많이 먹었어. 그 아 그거 뭐였지? 이름을 또 까먹었다. 그 되게 아, 흰색 투명한 거 안에 씨 굉장히 큰 거 있는 약간 두리안 옆에 항상 같이 있는 뷔페 가면 있는 그게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그게? 리치! 리치인가? 오 리치! 그 약간 연관돼서 바로 나오네요. 둘이 그거 진짜 맞네! 그 뷔페 가면 항상 두리안 옆에 있는 리치. 어제 리치는 먹었네. 두리안은 아직 안 먹었네. 또 두리안이 과일인가? 과일이구나. 그렇구만요. 아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마시지만 그린티 라떼를 또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아직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를 듣지 않았고요. 열심히 이것저것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서 재밌는 영상들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완벽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와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저 어제 알고는 있는 노래였는데 제가 그렇게 유심히 들어본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김현식 선배님의 제목이 뭐였지? 비처럼 비처럼 음악처럼이었나?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건데? 난 당신을 생각해. 빛으로 음악처럼 맞다. 아, 또 바보.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사도 딱 비 맞는 비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서 딱 들었는데 오 이거구나 느꼈죠. 아마 또 현승 형이랑 같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빛으로 음악처럼 대박이에요. 노래 완전 좋아요. 어제도 불렀던 것 같은데 오아시스 노래 전에 동치미와 깍두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약간 그 겉절이랑 파김치랑 그런 거 좋아해요. 깍두기를 원래 되게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약간 한식 먹을 때는 또 깍두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밥 빨리 안 먹어. 오늘 뭐예요? 아니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약간 꼬였어 나. 왜? 나 지금 꼬였어. 내가 원래 V에 오기로 했었잖아 잠깐. 네. 했는데 너 이거 시간을 내가 몰라가지고 네. 그냥 있다가 지훈이가 아까 낮에 연락이 왔어. 네. 형 좀 이따 같이 밥 먹을래? 나 먹진 않으니까 같이 있어줄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6시고 밥도 6시였던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지금 같이 있다가 집 갔다 왔어. 네, 자주 오기로 했고 괜찮아. 음악이 흐르나? 안 뭐하고 있었어? 저는 이제 또 예담 데이에 맞게 이제 예담이가 좋아하는 트레저 컨텐츠 지금 다섯 개 중에 네 개까지 끊었습니다. 아직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뭐 나름 거네요. 형이라면은 뭐가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가봐요. 저희의 본업. 본업? 그치 본업이지. 본업. 그치. 저희 그 자체. 어. 그 여기 뭐가 나와야겠어? 연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있었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근데 그거를 걔는 제가 또 간과하고 있었네요. 아니면 뭐가 있지? 약간 분량이 달라지는 거잖아.
뭐가 나와야 되나요? 진짜 자랑스러운 얼굴. 저는 약간 그거예요. 서로를 이어주는 팀메와 저희를 딱 이어주는. 아, 그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잖아요. 그치. 아니 콘서트? 온젝트 콘서트? 아니면은 아 이거 그건 아직 안 나왔구나. 아니 아, 스포드 네. 거거든. 스포. 아니 그것도 여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찢어주면. 아 그렇네 써 있네. 수혜분들이랑 이어주는 거? 아 알겠다. 뭔데? 응원고. 오! 아 어? 응원고. 아.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야? 달팽이야? 아니 지금 이거 아니야? V라이브요? 어. V라이브도 이어주지만. 어. 본업. 어. 본업. 아. 우리의 본업. 누구예요? 우리 그 자체. 아, 명이. 미버스. 아니야? 어 맞네 아, 맞네. 드로마. 네. 봐봐. 안녕하세요. 예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 컨텐츠. 우리 처음 음악, 우리 본업, yeah. 우리의 이 유튜브 콘텐츠, 우리 yeah. 본업, yes. 우리랑 이제 이어주는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소울메이트 약간 yeah. 그 우리의 또 본업, 그쵸. 우리 그 자체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팬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게 뭐야? 미모스! 내가 봤을 때 V라이브? 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놓치고 계세요 지금. 잠만 기다려봐. 우리가 저희가 이걸로 인해 저희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로 코멘트? 인해 이걸로 인해 이걸로 인해 저희가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음악! 음악. 그러면 뮤뱅 아 뮤뱅이래. 그 뮤직 음악 방송? 아니지. 여러분 무대 인기가요.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봐. 인기가요. 아니요. 컴백 V 라이브. 정말 다들 정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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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시상식 시상식 야 아니에요. 아니 응원곡 아니, 아니야? 아 근데 근접했어. 응원 콘서트 아니 굉장히 근접했어. 우리 콘서트 그 무대 무대가 아, 무대는 여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서 메이커를 하면 우리가 이어주는 거지. 그렇죠요. 무스비 어려워 무스비 어려워 무스비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 하트 천만 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힌트 좀 아 힌트 다 준 거지. 힌트 다 나왔죠. 진짜 가깝다 했잖아요. 거의 다 왔다고. 아 연결해서 나왔죠. 그죠. 전선. 이거 안 나왔어. 아 정답. 바비 형의 연결고리. 아, 저희가 아 정답. 저희가 했던 컨텐츠 저희가 했던 컨텐츠를 아, 기억해봐요. 응원 응원 응원이라는 걸 기억해봐요. 그 응원 응원고. 아, 그 응원 영화 사는 거. 그렇죠. 응원법 영상이죠. 좋아 이유. 아직 응원법은 왜냐면 저희도 응원법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즐겁지 않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걸 또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또 무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쁘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인정. 그거. 인정. 예, yeah, 맨. 아, 근데 맞아. 저걸 해주시잖아요, 이제. 네?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사람 누가 말하면 저 해진 씨요? 해진 씨. 저거 해진 씨 아니야? 이러면. 백구 씨라고. 사람 누가 말하면 저. 예. 맞아. 저거 해진 씨잖아. 그러니까 근데 응원법 영상도. 네. 왜냐면 또 팬분들이 또 이거 많이 보시면 또 이제 응원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넣었어요. 진짜 좋아. 그니까 다 기억 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씨. 아 그 문구들? 아 기억나지. 아 네? 최연석, 박재현, 여신, 김준규 이렇게 기억나지. 맞아요 맞아요. 최현 아니에요? 아이유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너 뭐였지? 도겸. 도영. 도영이었나 너 그냥? 저너 뭐였지? 저 기억 안 나요. 얘 다른 거 찾아보겠다. 예명. 아 빨리 콘서트. 노래 파트를 교환할 기회가 있다면 누구와 교환하고 싶습니까? 노래 파트? 노래 파트. 노래 하트를? 노래 파트. 파트. 아, 파트. 이거 궁금하다. 파트.
나는 하루토. 어, 얘 옛날부터 하루토 얘기하더라. 왜냐? 목표 리옥스. 새벽에 잔거 목표 리옥스. 그냥 목표 리옥스 없는 일이야. 왜 그랬을까 내가? 아블라빈 가정도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응? 아, 에이블라빈? 어? 그 헤이 헤이 유 좋아하는 노래? 되게 좋아하죠. 걸프렌드인가? 걸프렌드 좋아하고요. 헤드 오브 워러가 비교적 최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의 명곡 스케이터 보이. 아. 짜자잔. 부르의 명곡. 부왕. 부왕. 빰빰빰.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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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오케이. See you as a girl. Can I make you any happier? 최고죠. 여기 틱톡도 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틱톡도 했었죠. 틱톡가 맞아요. 틱톡 오랜만이다. 저보다 누구였지? 너랑 했구나. 형이랑 저랑 도영이랑 너랑 했었어. 마슈 형이랑 나. 아 그래 맞아. 아 마슈 형. 나 둘이랑 했구나. 이거는 그럼 끝난 거야? 잠깐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너무 놀라. 저 재밌었는데. 저거 할 때 재밌었지. 응, 재밌었어. 저 때 근데. 오, 이거 괜찮다. 2021년 버전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와, 또 그때 생각. 라스트 댄스가 뭐였지? 아, 저 그거 그때 부석한 잠바. 아. 영화. 노래. 노래. 아,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생각 나왔어.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전혀 다른 생각을 했었어. 아 다른 거? 뭐 라스트 댄스? 제가 그때 애들 리허설하는 거 보면서 울었거든요. 정말요? 셋이서 내가 말해줄 줄 알고 그때. 아 근데 리허설 때 울었어. 아, 리허설 때 처음. 땀 흘리셨다고? 땀이 아니라. 하품 울고 그러고 빨리 전화를 한 건가요? 그치. 빨리 전화해. 나 리허설 때 뭐였지? 빨리 전화해. 나 리허설 때 기억 안 나. 나 리허설 때 기억 안 나. 아 나 그거 기억나. 라스트 댄스를 리허설 하는데 거울을 한 어, 2만 개 맞아요. 거울을 2만 개 올렸다. 2만 개를 내놨다. 2만 개.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거울 굴복자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얼굴 약간 이렇게 나. 레전드였어. 이렇게 나. 한 가면이 서 있으면 약간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근데 와 이제 와서 말했었는데 근데 와. 그치. 그때 재밌었어. 어. 진짜. 예단마 캐시라는 가수라서 캐시죠. 아. 그 투슨. 어 맞아. 투슨 하고 Alright. 올라이스 재혁이 형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맞아. 캐시 얘기 말해. 재혁이가 좋아하지. 재혁이 지금 뭐 할까? 숙소 갔어. 숙소 갔어? 숙소 갔어? 또 레고 마트. 아라 88 라이징 최고죠. 아 정말 제가 정말 88은 진짜 완전 88 라이징 88 올림픽이지? 38 라이징 우리는 88 아 안 할게 99 라이징? 아니 그 99 라이징 99 라이징이죠 저는 대머리 99 야야야야야 아 안되네 중교 변덕 일어났나 중교? 그냥 연습생 때 88 라이징 보면서 88 해줬지 항상 그니까 이걸 하려다 말았어 근데 너 99 라이징 쳤어 그래서 근데 내가 형이 이걸 뱉은 거 야 이런 비슷한 걸 얘한테 맞아 이거는 되게 작가 스킬스 생각을 한 건 좋아요 어. 뱉은 건 좀 칠칠 맞지 못해 안 돼 아 진짜 너는 잡아 아니 잡아 난 인정이라 봐 인정 아 근데 나는 약간 샤이 하고 싶지 않았어 샤이하지 않고 싶었어 사이는요? 사이 이 사이는 하고 싶어 이 사이는 얘가 진짜다 얘가 쿠팡이네 얘가 진짜 이하다 스냅 스포츠 다음 주 사야 가기 스케이트 다음 주 그거 아 아니 아 사실 나도 모르 그 기억 안 나 화도 찍은 게 없어 그거 경험만 썼어 우리 아 진짜요 엄청 많았다 아 진짜 그게 다 물질의 그런 거야 물질이 아! 그게 다음 주야? 아, 벌써? 그럴걸? 아 월승이? 어. 근데 그게 다음 주면은 어 진짜로? 그게 진짜로? 진짜로? 근데 그게 다음 주면은 진짜 많이 남았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지 재밌긴 했어 재밌기만 했어요 저희가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재밌었어 그 손실이 좀 컸지
빠지고 막 카메라가 물고기 밥이 되고 약간 맞아 재밌었지 정우도 한번 물고기 밥 될 뻔했잖아 정우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다 도영이랑 정우랑 시오 시오 기억나세요? 뒤로 근데 견디다가 떨어지 여기까지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몰라 그냥 롯데월드 다시 가면 좋아 이렇게 말하면 롯데월드 궁금하시겠지? 바닷가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 바닷가? 아닌데 아닌데 어 프랭크 오션 최고 와 그거 어? 프랭크 벚꽃이다 핑크 화이트 어 인정 솔로 귀를 막고 안 보면 솔로 나 그 노래 좋아하긴 해 하고 Thinking about you 아 프랭크 오션? 아 프랭크 오션 아 진짜 아 나 진짜 기가 나서 나도 나도 그러면은 야 팩트 체크도 이상 이거 다 해버렸는디? 그니까 소통하지 뭐 그거 재밌잖아 팩트 체크 하고 싶은 거 있나? 팩트 체크 아 근데 팩트 체크도 진짜 아. 해야 되는디? 야 이거 보고 생각나 팩트 체크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팩트 체크랑 저거 저거요? 3분 트레저 이? 3분 트레저 3분 트레저 할 게 없어 근데 3분 트레저는 3분도 뭐 신라면 끓여볼게 그러면 아, 3분이 그러니까. 타이트하긴 하지 라면 끓는 거 기다리고 타이트 근데 제가 옷 이번에 다시 보면서 봤는데 3분 트레저가 오 3분 트레저가 막 4분 49초 아니면 5분 48초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3분 아니었어 아 맞아 그렇더라고 맞아 근데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3분에 그냥 갑자기 딱 잘라버리는 것도 재밌고 아싸리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끝! 하면서 그냥 아니 그냥 갑자기 끝나고 말아도 끝나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잖아요 이러다 이렇게 끊긴 거 이러다 갑자기 그냥 딱 떠요 이러다 손이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얘는 시골 근데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난감해 진짜 난감하거든요 진짜 난감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팩트체크나 이런 거 재밌긴 했는데 팩트체크 뭐 요새 팩트체크 할 거 없나? 잠깐만 이거 소스가 있어야 돼 나 옛날에 맨날 홍대까지 압도육이로 두 바퀴나 간대가지고 한다 했었는데 네, 아 진짜 해야죠 맞아 맞아 맞다 그거 팩트체크 한다 뭐 필라테스 가는 거 뭐 압도육이 다섯 번이면 간다 뭐 그런 거 맞아 예정된 거 아니야 지금? 예정돼 있지 어, 그럼 탈 거잖아요 2019년부터 예정이 준비됐어? 좋아 난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 아 팩트체크 진짜 하고 싶은데 어 옐로 콜드플레이 와 아 옐로는 진짜 근데 그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뮤비가 슬로우로 찍은 거잖아요. 맞아. 슬로우로 찍었는데 슬로우 노래는 3분 기다려 볼게. 3분 28초 4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그 뮤비 촬영장에서는 한 1.25 정도 계속 해 가지고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뛰고 걸으면서 가는데 결국엔 해가 그렇게 빨리 밝아진다. 내 생각에 어떻게 그, 찍은 걸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년 전이야. 진짜 해서 진짜 궁금해요. 알려줄까? 네. 아니 뒤에 배경은 그래픽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픽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 나도 그래픽이라 생각해요. 뒤에 배경 정도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형 또 봐봐요. 아니 시간 그 어쩔 수 없어. 저거는 내가 미션에서 좋은 그래픽을 많이 본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요? 거의 이제 새벽녁에. 약간 해가 밝을락 말락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느낌인데 한 2분 만에 바로 밝아질 수 있어요. 어. 돼. 되나? 안 되지 않나? 간 우리 그 다설을 세워서 너 큰일 났다. 너도 한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어, 우리 하고 딱 끝났어요. 맞아. 근데 내가 새해 내가 일출을 자주 보러 갔는데 일출 볼 때 항상 부산에 있었는데 일출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요? 2분만 딱 밝아져요? 오, 그냥, 아니 맨 처음에 아, 맨 처음에 계속 깜깜해 막 남색이야 하늘이 그래서 아 해 뭐 38분에 뜬다면서 언제 뜨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39분에 갑자기 약간 약간 이 뭐야 약간 이 정도 그렇다 이 정도 그러다가 약간 이 정도 보이지? 아 그렇게밖에 안 걸리는 그러면은 엄청 빨개져 그리고 이게 노래가 4분인데 그걸 더 늘렸을 겁니다 치면은 한 2분 정도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슬로우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돌리는 거야 계속 빠르게 돌리는 거 아니야 실제로 2분만에 뜬 거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 야 그러네 근데 와 이거 대박 골든타임 딱 찍었네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다 여쭤봐 네 어떻게 여쭤봐야지 공식 인스타로 DM 보내면 되지 트레저 하이 디시스 트레저
어, 오케이. 오케이. 물어볼 수 있지. 야, 너는 왜 이렇게 브이앱 댓글이 약간 천천히 올라가? 나 인기가 없는데 진짜 왕, 댓글 저 거짓말 안 치고 올라가요. 왕왕왕왕 차라리 받침 죽여가지고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야 그럼 KTX 타고 가면 댓글이 없는 거예요. 퀸 노래 좋아하는 거는 돈스탑니다. 나는 One Bite the Dust. 나는 One Bite the Dust. 안녕히 계세요. 야 근데 전화하면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좋아! 난 이런 날씨가 너무 좋아. 저는 너무 싫어요! 비까지 와야 돼. 그럼 완벽해. 근데 이런... 아니다? 아니다? 아 나는 장마 힘들어. 아 맞다 장마라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렇죠, 맞아. 지금 장마인데 비가 왜 안 오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세요? 장마인데 이상한 비가 안 오나? 왜 흐린데 비가 안 오지 그 말이죠. 장마인데 비가 안 오지? 라는 비가 죄송해요. 많이 오면 안 돼요. 맞아. 비 많이 오면 안 돼. 왜요? 이 모습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아 그건 좀 처지게 예전에 숙소에서 이게 네. 뭔데 그때 장마였나? 하여튼 비가 엄청 억수로 왔었는데 우리 밑에 한강 그 조깅한 데지 그게 아 그 난간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 난간이 한 이 정도잖아. 근데 이게 안 보이더라 전부서. 그 시호랑 나랑 보면서 저게 물인지 아스팔트인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차량 거야. 맞아. 그래서 와 그게 진짜 많은데 밤에 시험 방에서 그래 그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기억나지? 잠겨서 안 보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렇게 걷고 있으면 난간 여기인데 우리가 서 있었으면 지금 물이 여기 있는 거야. 와. 그 이병을 해서 물에 따라야겠지 이렇게? 이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박이었어. 근데 대박이었어 진짜. 워너클럽 좋지? 워너클럽 워너클럽 좋지. 하이라이크 하이라이크 됐으면 아 이거 오늘 순임 얘기는 거였어? 원래 그때 시조 멜로디 애쉬 아일랜드 아린가드론다리 멜로디 아린가드론다리 멜로디 그거 노래 처음에 남한산성 닭갈비 안 사러 아아아 아, 내가 알려줄게요. 아, 그거 말했어. 남한산성 닭갈비 그 애쉬 아일랜드 그 선배님의 그 멜로디를 들으면 처음에 아 남한산성 닭갈비 나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진심! 와! 어디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야 근데 컨텐츠 진짜 많이 열심히 근데 우리 진짜 많이 하긴 했다 이거 딱 보니까 와 뮤직비디오 근데 가장 소름 돋는 것 이거랑 이거랑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것 아 그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세 개 어 그리고 저건 동떨어져 있네. 뭐 이거? 저 틀어주면 아예 맨 처음 1화는 뭐 이거는 아예 언제야? 동떨어져 있네. 우리 와 머리에 염색 이거 우리 데뷔 전 아니야? 데뷔 전이지 훨씬 전이지. 와 옛날에는 트레저맨 예, 예, 예. 티로그 찍는데 셀프 캠 두고 현사격으로 홍대 가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카메라도 어떻게 다녀요? 맞아 맞아 이제는 귀엽다. 뭐 캠 들고 다니는 거야 뭐. 근데 지금 그래도 여기서 없다. 이거는 예담이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예담이의 순서. 네. 그 이제 이거 바꿉니다. 트레저 메이커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 컨텐츠. 어, 이거 궁금하다. 근데 여기서 팬분들의 의견을 그거. 뭐야, 나. 그 픽? 그러니까 이거 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컨텐츠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와우. 뭐 이렇게 오. 말하면 뭐 해주시면 야야야 아 그러게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장난이 그러면 트레저 맵부터 해볼까 그러면 먼저 트레저 맵 안에 있어 트레저 맵 중에 가장 팬분들 좋아하시는 거 저희 사옥에서 했던 예전 사옥에서 했던 아, 사옥. 예능 탐방기
아 쟁반 노래방 그거? 그거 진짜 재밌었어. 그때 막 그 하나씩 색깔별로 사실 근데 그거 찍을 때는 아 이번 화가 아, 정말 큰 일이다. 어 맞아. 찍고 나서 찍을 때 애들 표정이 잠깐씩 이제 다 걱정의 눈빛이 가득 차서 이번 화는 정말 큰일 나는 화구나. 아 근데 진짜 그 제작진분들께서 편집을 진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재밌게 찍었는데 되게 재미없게 나왔던 거야 뭐 있지?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우리끼리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는 되게 재밌게 찍었는데 되게 재미없게 나왔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지? 그러니까 뭐 있었어. 그것도 그거 우리 삼시세끼 어디 가가지고 그거 그거 할 때도 두 번 했잖아. 준규랑 나랑 겉절이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 준규랑 겉절이를 만들고 있었어? 이번 화는 정말 망했다. 준규야 너가 여기서 한 건 해야 된다. 준규야 지금 겉절이 만들 때가 아니다. 근데 또 그거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맞아. 데스티니 로저슨. 아 데스티니 로저슨 가수님 노르사이드랑 아 틀어주면 야 괴누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네. 나 이거 정말 궁금해. 괜찮아 우정이야. 너 괜찮아 우정이야. 아 괜찮아 우정이야. 괜찮은 우정이야. 괜찮은 우정이야. 즐거워. 아니면 처음으로 웹드라마에서 좋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소재가 좋으셨던 건지. 소재도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하는 부분들 많았어요. 아 진짜? 보면서 갑자기 이런 거. 그지 그때 추웠는데 진짜 찍을 때. 진짜. 아 진짜 추웠는데 진짜. 눈 왔잖아 그때. 와. 나 화장실 못 가려고 했어 진짜. 진짜 추웠어. 다음은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 마지막 씬이 그거 아니에요? 루토랑 정한이랑 배구하다가 싸우는 거 피구? 맞아요. 이제 도영이랑 정한이. 아 그게 마지막인가? 그게 마지막인가? 이거 아 제일 마지막 찍은 사진. 아 찍은 사진이래. 이거 그 이거 뭐예요? 아 그거는 준규를 얻고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이 너랑 정한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 나면서 아 우리 막 그래서 그 아사히 가운데서 있었고 뭐 해가지고. 나 다른 얘기 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우리가 드라마 씬을 찍을 때 뭐야 마지막으로 찍었었는지 단체 씬 피구 아니야? 뭐지? 피구 아 피구야 그때 남은 애들 그리고 이제 정한이랑 그 그거 도영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정한이 와가지고 내가 판단 정한이가 이러고 있으면 네가 그거 아 맞아 아 몰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맞아 피구 씬 다 찍고 애들이 좀 남아서 컨텐 좀 더 찍고 네 명이 남아가지고 네 명이 남아서 컨텐 더 찍고 맞아 맞아 그치. 아 진짜 재밌었지. 대박이었지. 재밌었지. 아니 저 재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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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조금 넘었네. 뭐 한 지? 데뷔 1년? 데뷔 1년? 데뷔 1년이에요. 데뷔 1주년. 데뷔 8월 7일이니까 지금이 7월 1일? 7월 5일. 어? 지금 7월 5일. 나 아침에 일어나서 7월 1일로 봤네. 너? 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사실 늦게 일어나고 휴대폰이 꺼져가지고 알람을 못 들었어. 7월 7일에 쇼피도 있네요 지금. 아 쇼피 있네. 쇼피 이제 사랑할 텐데. 쇼피 어, 오랜만에 사랑했는데 오랜만에 사랑해. 사랑해 기대된다. 궁금하다 어떻게 또 나올지. 나는 그 코인 쉐이크였나? 난 그게 지금 아 이거? 쇼피 아 그거 아 그거 되게 힘들었어. 쇼피 촬영 언제 했었지? 기억도 안 나. 그것도 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했지? 나도 나랑 있구나. 아직 전화했구나. 아 그럼 어제 전화 아 그래 셋은 일치였구나. 아 맞다 어제 3일 쳤네. 어. 아 맞다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마피아 게임도 재밌으셨다. 마피아 게임? 아 그래요? 나 마피아 아. 그거 말씀드려. 우리 사실 저희가 그 옛날 삼시세끼 있잖아. 그때 마피아를 했었는데 아 편집됐어. 아, 어 그때도 막 저 사회적 보고 막 했는데 그때 통편집 돼가지고. 근데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맞아. 맞아요. 되는 게 다행이긴 해. 그때 그거 만약에 나갔으면 약간 민망했을 것 같아. 맞아요. 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 야 너무 재미가 없고 약간. 아 근데 그때 삼시세끼 진짜 기억나지. 네. 우리 단체 굿즈 입고 맞아요. 나 그거 그때 거기 옆에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어, 맞지. 그리고 나 그 전날 우리 숙소에 내가 코디 다 해준 거 알아? 아, 옷 입혀두고 너 이거 입어봐. 그때 사복이었잖아 다. 그래서 아 바지가 준규랑 막 애들이랑 내 거 신발이랑 바지 내 거 입고 진짜 그렇게 했었지. 그 산 넘어가다 혼나고 나 맞다. 내가 산 넘어가서 멧돼지 잡아올게. 산 타
그거 되게 재밌어. 강화도? 강화도에서 우리 뭐 했어? 그거 삼시세끼. 그러니까 두 번째 삼시세끼.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어디서요? 그게 강화도 아니야? 두 번째 삼시세끼 우리 두 피자랑 삼시세끼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했잖아요 저희. 아~ 피자 만들고 피자랑 화덕 피자랑 저 피자를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난 피자야 넌 치킨 쪽이었고 야 우리 다 맞아 니 도영이 그때 우리 그 시골 도영이 그때 막 그 치킨 있어 바지 입고 아! 그 가! 강화도 하면 루지 탄 거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다음 그날 그러고 나서죠 그 다음 날이지? 어, 다음 날에 그래, 이제 그래, 기름이 500도여서 닭을 넣었는데 겉만 타고 어, 맞아요 아 그게 삼시세끼? 어, 그 정화야 도영이 그 닭 구해오고 그 피자 그거 어, 야 그 피자도 먹자 했는데 피자 어, 피자 그거 아, 그래서 치킨 시켜 먹잖아 근데 예 맞아 1박 2일 같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1박 2일 한 거? 그때도 추웠지 어? 맞아 1박 2일 아 1박 2일 그래, 1박 2일 나 누른 줄 알았어 1박 2일 밤 그것도 일일이 세 번씩 된 게 아니라 야 나 진짜 의문이었어 이거 어느 포인트지? 1박 2일 그쵸? 뭐가 아니야? 그쵸? 되게 사람 많잖아 그쵸? 저희 앞에 50분 계시거든요 맞긴 해 그쵸? 그쵸? 아 군사훈련 에피소드 군사훈련 아 군사훈련이요? 아 진짜로 근데 저 근데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거 이거 할 때 왜냐면 그때 딱 비가 갑자기 아 로프 어, 그 이게 이건데 이거 진짜? 아니, 나 진짜 혼신이 들려요 나 진짜 이겼어 진짜 맞아 맞아 나 맞아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안 무섭다 안 무섭다 하는데도 난 더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체조 준규 아니 준규가 어. 제일 웃긴 게 준규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준규가 딱 정단기를 다 빼고 딱 열심히 한 거야 준규가 체조를 그래서 이제 교관님께서 너 이름 뭐야? 김준규입니다! 그래서 준규가 그럼 다음 거 시범! 그래서 이제 대표 교관님 나왔네? 다섯 번 해야 되는데 준규가 그게 안 돼가지고 두 번 왔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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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규가 잘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서 그게 되게 아 우리 그거 했구나 뭐? 트레저맨 보성예고 잠깐 뭐였지? 그거 그 저희 짝 잡고 하는 교복 입고 아 나 빨간색에 머리 아, 나 파란색에 머리 때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너 나 들어 들고 맞아, 맞아. 재밌었어 아 그때 대박이었지 재밌었어 아 재밌었지 아 그게 있었구나 그것도 이제 내 이거 말하면 이제 사람 돕는다 우리 그거 한 거 알아? 허니 통통 농장? 아 모르겠다 그 바이킹 탄 거 그거 뭐야? 아니 이거 뭐 허니 뭐 농장 뭐 놀이공원인데 기억나요? 아니야 벌 200마리 나왔지 나왔었어 뭐지? 나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내가 루트 보고 야 복주머니 복주머니 어 복주머니 언제 했는데 우리가 복주머니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잡고 막 뺏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사이가 못 났네 사이가 힘이 약해서 정한이가 뺏었어요 맞아 놀이공원에서 그 허니통통 농장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거였어 뭐 약간 그런 랜드 무슨 허니랜드 허니랜드 맞아 근데 거기가 공봉랜드 거기서 벗어 그걸 했어 맞아 거기서 처음에 1차적으로 그거 했잖아 수건 돌리기 했는데 아 맞아 수건 돌리기 하고 일반인들이 수건 돌리기 잘 몰라가지고 그 내가 아는 척 다 했는데 나도 몰라가지고 뭘 다 했었잖아 그거 하고 보석하고 그 밥 먹고 이거 보물찾기 해가지고 뽀뽀로 밥 먹고 보물찾기 그래서 시 쓰고 어 맞아 시 쓰고 맞아 시를 썼구나 시 시 쓰고 맞아 맞다 그래 그거 진짜 오랜만이야 또 뭐 있지? 여러분 또 뭐 있나요? 저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를 어땠어? 아 아! 잠깐만 우리 V랄 컴백 V랄 한 곳에서 맞아 그거 해가지고 피자 시켜 그 기술이 잠시 아 기조링 태어난 날 기조링 탄생한 날이구나 기조링 태어난 날 기조링 생일 대박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됐지 연서가 그게 있었구나 형이 그 뭐지 청년 피자가 그거 맛있다고 야 청년 피자 그 아니 남남 피자 남남 피자 진짜 맛있어 청년 피자 아니면 청년 피자 나 왜 이래 나 머리 부딪혔는데 야 실험 카메라 어 실험 카메라 아 실험 카메라 언제 했어 우리가 운동할 때 실험 카메라 했어 아니 그 우리 두 번 했잖아 두 번 카페 때 아 그 학생분들 세 분 맞아 아 학생분들 어 그 분들 어 여기가 이게 그건가
전화 받아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연습실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촬영이죠. 그때 그 저희 핸드폰 가지고 도망가셨던 분 있잖아요. 요즘 광고에 제가 자주 보고 있었는데. 진짜? 비 네, 가끔 볼 때마다 어? 어? 네, 진짜로? 네,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죠. 달리기를 되게 빠르게 달리신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알아버렸어 저는. 그 나도 알아버렸어. 너무 알긴 하는데 솔직히 너무 뻔하긴 한데. 왜냐면 우리 가인빌리한테 외국인이 지나간 리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가인빌리에 몇 년을 있었는데 내가 가인빌리에 가면서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아 형 본 적 있어? 아니 근데 봐봐 왜냐면 4시에서 나 그때 누구랑 왔지? 도영이랑 왔나? 도영이랑 누구였지? 그런 거 같아. 정우랑 그 정우가 이렇게 뛰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딱 앞에 그분만 이렇게 신호를 건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건넜어. 그래? 그 너무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하고 있어. 생각해봐. 왜 가인빌리 하면서 외국인 분들 본 적이 있어? 나는 우리 멤버들 앞에서 봤어. 그래? 아 어제 사람 많아. 홍대가 근처잖아. 홍대가 근처잖아. 아 진짜? 응. 나는 진짜 외국인 젠 적이 없어. 그분? 에? 그분인가? 아닌가? 어 근데 세영 우리 그 되게 게스트로 나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 나는 그 우리 그 애기 카페에서 아 갑자기 성함 그분 아 성함이래 그 애기 이름 생각 안 나. 카페 거기 계셨던 실험 카페 실험 카메라의 사장 은성 아닌가? 지금 학생 분들 아 어디 나오셨어? 그분들이 배우라고 하지 않았나? 배우실지 않나? 그래서 막 광고에서도 또 봤던 것 같아. 누구? 유튜브 알고 그 시험 카메라 카페에서 네. 그때 그 세 분? 어 그 학생 역할 해주신 분?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해요? 아이돌로 눈 세척 그분들? 그래도 나는 기억 안 내가 봤어. 스맵의 최고의 게스트는 우리 애기들이라고 봐. 아 정말 나 은서 유튜브 광고에서 깜짝 놀랐어. 아 그거 아, 실제로 해줬거든? 어. 나 보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유튜브 광고 보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어, 나 아는 사람이다 연예인이다 이러고 와 진짜 그거 애들 또 보고 싶다. 나는 한 번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넌 한 번밖에 못 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특급 게스트. 와 진짜 아이씨 사고 놀러와 얘들아. 어? 너는 프리패스야. 응. 오빠 이름 대고 놀러와. 그거 웃긴데 요시가 범아가 노른자 두 개 먹고서는 채 그 우유하는 거 따라하는 거 진짜 웃긴데 어떤 거요? 아니 그런 적 있어. 아니 그 요시가 갑자기 그걸 막 갑자기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범아가 노른자 내가 노른자 먹었어? 안 먹잖아. 계란 안 먹잖아. 어. 내 계란 노른자까지 먹어서 두 개를 먹었대. 근데 그거 먹고 이게 느끼한 거 벌써 막 그렇겠다는 걸 요시가 따라해서 나한테 보여줬거든. 네.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이야. 갑자기 나. 아니 약간 요시도 약간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 형 뭐 그러다가 해라는 거야. 그 겁나 웃겨가지고 진짜 고생했나요. 아 미쳤나. 아 요시도 진짜. 요시가 지금 리스크 잡고 왔는데. 그니까 맞아 맞아 요시가 내가 요시한테 요시가 등 마사지 해줬거든? 그대로 자. 요시가 마사지 할 줄 알아? 나 몰라 나 이렇게 15방 그거 알지? 15방 이거 베개 15방 베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5방 이렇게 우리 진짜 뭐 많이 시험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누가 등을 마사지 해준 거야 그대로 자. 그래 잤다 일어났어. 진짜 일어났어. 잘생긴 바 어, 나 잘생긴 밥 그거 나안 봤어. 나안 봤어. 긴장 정우랑 긴장도 했었네. 아, 그치. 너 분장이 레전드긴 했지. 정우랑 아직도 미미잖아. 나 연습생 때 그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 아닌 줄 알고 나 어디 막 페스티벌에서 초대하신 분들이었어.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아, 너무 똑같아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 너무 똑같아서 진심으로 했어 서로한테. 롯데월드 막 페스티벌 할 때 계신 분들이잖아. 그분들 그 초대하신 줄 알았어 진짜로. 진짜 맞아. 진짜. 또 왜 있지? 어. 엑스맨 그래 엑스맨. 와 엑스맨 정말 77을 알리는 정말 재밌어 아, 보였죠. 엑스맨? 와 진짜 재밌었어. 난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제우. 또 잘했어야 되는데. 넌 잘하긴 했어. 아까 김준규 범죄였다. 아 진짜. 아 예담이 잘했어. 어 난 그래 난 재혁이가 엑스맨인지 몰랐다 진짜. 맞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재밌어. 맞아 그게 재밌었어. 형 재혁이는 믿으면 안 돼. 그냥 마지막에 아사이가 이런 거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레전드지. 그렇지 사이야. 보고 싶다. 아까 봤지만 한 시간 전에 봤지만 보고 싶은 아예 있을 걸. 또 스튜디오 우리 트레저 스튜디오에서 또 뭐였지? 어? 트레저 스튜디오에서 트레저 스튜디오? 어, 빈곡판도 하고 처음에 구상하는 것도 막 하고. 아니 빈곡은 진짜 재밌었어. 뭐 되게 재밌었어요. 그건 진짜 재밌었어. 빈곡? 근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라인 프렌즈 빈곡 게임 있잖아. 우리 그때 더빙. 아, 나 작년에 일들이 기억이 잘 안 나. 더빙도 하고 그때. 작년에 일들이 너무. 아니, 보면 기억 나. 그래? 아, 근데 우리가 맞아. 완전 막 몰아쳐서 하긴 했지. 그거 말하는 거지? 우리 세계관 만들 활동할 때?
그게 그때 빈 거지? 은미였나? 어 뭐 어쨌든 그쯤일 거야. 그러니까 활동은 그쯤에 하고 그 뒤에 나왔을 거야 영상. 그러니까 은 활동할 때 찍어 넘어가는 거지. 맞아 맞아. 그리고 아 근데 처음에가 제일 재밌. 나 라이프 뮤직비디오 처음에 진짜 재밌었어. 아 그 홍대 가서? 홍대 가서? 어 첫 촬영 진짜 재밌었어. 맞아. 그 도영이 그게 웃긴데. 그 뭐지 너 뭐였지 이거? 소미 뭐였지? 역변? 뭐라 하지? 아, 아 역변이요? 아니, 잠깐만 소민이 크지 않아? 그 있었어. 아니 그거 있었어. 아 뭐라 하지? 그때 뭐였지? 소민... 그 단어가 있어.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아 처음에 그린 거랑 실제 나왔을 때 확 달라졌어. 확 달라져서. 아! 정변? 뭐 정변 그런 느낌인데 돌변? 진짜 웃긴, 아닌데? 진짜 웃긴 단어야. 그러니까 뭐지? 뭐지? 아 기억 안 나. 어. 아.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애들도 많이 소민 이제 한국말도 하고 이제 글도 쓴대. 야, 소미. 아, 아니다, 이거 스포일 뻔했다. 아무튼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도 이 자리였어. 그래? 근데 약간 스포하게 돼 이 자리. 또 뭐 스포했더라? 그때 그 네 명이서 네 명이서 찍은 거. 그것도 스포하고. 아, 아 뭐. 더 스포해. 해볼까? 어, 팬분들이 원하셔. 해볼까? 아, 아 할 수 있는 거 다 해. 요건이 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어. 우리는 형이 한 거야. 아, 나는 가담하지 않았어. 이제 회사에서 혼이 나. 와 지금 하나 할 뻔했는데. 뭐 일로 할 뻔했어. 할 게 있어. 내 네? 내가 그린 게임. 아 뒷모습. 아니 아. 이거는 좀 큰일 나. 이거면은 자칫하면 이게 우리 아티스트 회원증이 없어질 수 있어. 이거 진짜 1급 최한으로 바뀔 수도 있어.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 최한 아 최한 왜 이렇게 웃기지? 최한 나 솔직히 말 나도 그때 이름표 봤을 때 좀 당황했어. 현아 현이 우리 예명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우리 현이 근데 난 최한 보고 뭐가 되게 최한 약간 입으로 부족해요. 맞아, 맞아. 최형 뭔가 한 글자 더 넣어야 되는데. 아 미래 아들 나면 각 최형으로 해야겠다. 재혁이 조업신. 와. 너 꼰대던 거. 와 재혁이 조업신. 맞다. 재업신? 맞아. 맞아요. 재혁이 조업신. 재혁이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애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냐. 그래도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약간 너무 뭔 느낌이잖아. 어, 막 24 같아 보여. 맞아. 근데 저도 신기해. 저도 너도 20살 아니야? 올해 졸업한 거라 아, 20살 기억이 안 나요. 와. 야 내년에 20살. 아니 봐봐 지금 내년 20살이야? 아 맞아. 빨리 됐어. 오늘이 나 7월. 너는 20살 되면 졸업을 2월 3일에 하는데. 나? 어 그렇네. 앞에 얘기하고 아 앞에 분처럼 되고 싶어. 아 예예예 장난이고. 근데 도영이도 곧 생각해보면 졸업이고.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난 처음 얘는 졸업이야 성격이야. 얘는 진짜 오! 충격이야.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반다나 메고. 와 도영이 처음 초 6학년 때 진짜 이겨였는데. 와 대박. 와 예담이가 중1이었고 얘 중1 도영이가 초 6이었어.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우리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건 현석경이 첫인상이 있어. 에이 이거 기억나세요 현석경이? 핑크색 머리에 머리 이렇게 긴사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My name is Choi. My name is 내가 현석 Choi. My name is 최현. 내가 사랑이 어? 사랑이 나 사랑이 뽑아야 돼 우리 두 개. 어? 잠깐만 누구 있지 않아? 요시. 아 요시. 요시 그래서 뭐 사랑이 뽑아. 얼마큼 가봐야 되는데 사랑이 뽑아지라 춤 연습을 못해서. 맞아 춤 연습 아 근데 우리 활동 춤인 때 아니야? 아니 이게 월말평가 아 맞아 연습이야. 안무를 배워야 된다. 안무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니까 여기 턱 잡고 이렇게 엉덩이만 들었어. 진짜로 엉덩이 사랑 아 맞네. 너 뽑아야 돼? 나긴 날 텐데. 아 진짜 너 그거 찍어와서 그거 찍어봐 사진. 그러니까 나 사진 찍어서 여기 두고 있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형 없어? 어 나 없어. 진짜? 아니 뭐 진짜 없을까? 뭐 네가 만들지 말고 진짜 없을까? 아 근데 형 진짜 없어? 나 진짜 없어. 너 어디 있어? 아직 몰라. 아 그래? 그거 한번 찍어봐. 사랑이 아 그냥 지금 뽑을까? 나도? 그냥 3살이면 되나? 아 익산 에피소드에 익산도 갔었구나. 익산을 와, 진짜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결론은
익숙한 재미있지.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러왔구나. 근데 예담이한테 액기스를 잘 뽑아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담이가 씨 액기스를 쫙쫙쫙 잘 뽑은 것 같아요. 이거는 트위터 개설됐을 때구나. 아닌데? 아, 그건 아닌데. 트위터는 4월 컴백 전에 컴백 전에 아니, 데뷔 전에 올렸던 거라 날짜도 거의 근접하고 1년 전. 나 없는데? 저기 있잖아. 있어요. 내 옆에 있어. 이때 이러고 3명씩 또 셀카 찍어서 올렸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때 그거다? 왜 나 반말아?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트레즈메 연습하는 거 찍고 나서잖아. 그 다음에 연습하고 있을 때 찍은 거잖아. 그 다음 날인가 볼걸? 나 옷이 달라. 저 옷이 똑같은데. 오, 난 달라. 아, 아니다. 이거 그 그날 맞아. 아, 맞네, 맞네. 바지, 나 그 바지 찢어진 날. 아, 바지 찢어진 날. 현성이 형 바지 찢어진. 그 여기 무릎 꿇다가 무릎 꿇다가 붕. 아, 맞아, 맞아. 여기 무릎 꿇다가 이거 운명이었던 거죠. 운명이었어. 시즌 1 마지막 촬영. 시즌 1 마지막 촬영 때 우리 막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거 살짝 나오고 그랬잖아. 여러분 바지 터진 거 중에 제일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기억이 안 나버려. 제가 활동 때 알죠? 인기가요. 좀 바지 터진 거. 그것도 인기가 되었구나. 근데 바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터졌냐면 진짜 거짓말 치는 거야. 너는 알잖아. 아, 바지가 진짜 여기 거의 배꼽에서부터 거의 바지. 등까지 터졌다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바지가 한 바퀴 돌았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거야. 렛 미 트레저 유 트레저 현석이 형 파티 이렇게 하러 갔어. 현석이 형 바로 데이 아 그래서 갈아입었구나. 어 둘만을 하는데 갑자기 둘만 이렇게 되고 형 맞네. 흰색 옷 입은 날. 아이고 그거 입지 못하지 진짜. 재밌었어 근데. 재밌었어 진짜. 좋은 추억이야. 아 저렇게 모아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는 계획이 좋았어요. 근데 무슨 우리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 어떻게 좀. 그건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데뷔가 많았다. 맞아 맞아 진짜. 왜냐면 방송이 서바이벌이 끝나고 오래돼서 그래.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우리들의 그런 추억들이 약간 섞여 있어. 신기하다. 아님 말고. 나는 그래.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최대한 딱 뮤비 아. 틈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럼 너 뽑고 싶었던 거. 뽑고 싶었던 거. 또 생각했던 거 후보나 네가 엄청 많죠. 저희 컨텐츠. 하는 것도. 너가 좋아. 너 개인적으로 너의. 저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좋았어요. 여기 이제 뭐. 같이 함께하는 게 이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아... 비하인드도 굉장히 재밌고. 맞아 맞아. 나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더라. 트맵 있으면은 뭐 틱톡, 3분 트레저 쭉쭉쭉 다 있잖아요. 막 맞아. 그런 거 하나는 다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네. 아 이게 다섯 개라 좀 아쉽긴 하겠다. 근데 뭐 현석이 형이 이제 다 한다고 하니까. 현석이 형이 책임지고 이제 컨텐츠 총괄 맡아서 하신다고 하죠. 에이 무슨 말이야. 저 현석이 형만 믿고 하려고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너무 어렵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예담이가 더 준대.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 미치겠네. 그러면 일단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오케이. 자 가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자 센터 를 맞추려면 제가 이리로 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담이가 딱 거의 센터이네. 감사합니다. 셋 다른 포즈 마지막 포즈예요. 오케이 현승은 나야지.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찍었던 거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추억 회상. 추억 회상 재밌어요. 이제 정우가 오기로 했으니까 정우도 기다리세요. 아 진짜로요? 정우인데? 생일인가 아니? 깜짝아 죄송해요 정우 어딘지 몰라요. 유령이 집 들어간 게 재밌었다고? 현석이 형은 못 들어봤는데요? 현석이 형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현석이 형은 들어간 적이 없는 거야. 아, 좀 못해요 좀 못해요. 근데 그거 있어. 난 기억 안 나. 여담아 너 첫 번째였지 거의. 네. 그거 마지막으로 트레저에 공포의 집 그거 할 때 네. 앞에 순서하는데 도영이, 유토나 저희는 예담이 진짜 그 불 없었어. 라이트가 없었어. 라이트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이었어. 그러니까 시오 요시의 애들은 공포의 집 라이트가 아이언맨이었어. 아이언맨 그냥 진짜로 그게 없었다고? 어 그거 진짜 근데 우리 있었는데 북이 진짜 가려진 테이프로 막아놨었어. 테이프로. 그래서 우린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제가 겁이 많다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쵸 그랬어요. 그치? 진짜 진짜 래퍼 지금 후레시키면 그 정도였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네
휴대폰 후레쉬보다 약했어.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절대 못 간다 해서 이제 애들이 바뀌었는데 애들부터는 이제 아이언 마음에서 걔 이제 보면 이제 귀신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거야. 코난 느낌으로. 아 그래. 그래서 잘 만들었어. 대박. 그거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자색점 분들 최고. 어 최고. 어 근데 진짜 잘 만드시긴 하셨다. 와! 아! 깜짝. 나는 나. 아니 앞에서 놀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놀래시는 게. 이하면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 이렇게 예담데이 예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 콘텐츠 다섯 개도 이제 추천해 드렸고요. 또 저희도 이제 한번 추억 회상을 해봤는데 오늘도 오 오렌지로 물 들어가죠? 네 오렌지로 물 들어가고요. 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랑 네. 같이 이렇게 추억 회상 해보셨으니까 네, 네.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7월 5일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담이의 소모브이라이브 네, 이렇게 예담데이는 여러분들 남은 예담데이 잘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데이 오늘 예담이가 골라준 영상 보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딱 특정해서 전해드린 게 아니어서 아 뭐 네. 추억 회상을 하는 날 될 것 같아요. 안녕. 생일 축하드려요. 바이바이. 안녕.